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파가 닥친 날씨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 1만여 명이 북한 핵포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홍유연 기자입니다. 5년 만에 한파 속에서 열린 국민대회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한국교회 온 성도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궤계를 멸해줄 것입니다. 북한의 핵도발이 오히려 북한을 빨리 붕괴시키고 남북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도화선 될 것을 믿습니다. 대회에서는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핵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에 굴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절대로 북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북핵 폐기 규탄에 참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춘천, 전주 등지에서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대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3월 1일에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TV 뉴스 홍우연입니다.